두 번째, 네? 목소리가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목소리가 쪼스떼 적합할까요? 이거 안 돼요. 짜증나요. 귀여운 목소리가 아니고 귀여운 목소리. 목소리를 제가 귀여운 괴로운 보여드리려고. 목소리가 아니고요. 네. 이 귀엽다는 게 이제 주관적인 거라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귀여운 목소리는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물론 귀여운 상품 팔 때는 모르겠는데, 쇼호스트, 홈쇼핑 쇼호스트의 연령대가 그렇게 어리지 않거든요. 장년층이에요. 40대 이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귀여운 짓 한다고 사줄까? 아니요. 그래서 오히려 신뢰감 가는 목소리, 뭔가 좀 믿음이 가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좋지 않을까? 귀여운 목소리는 아니고, 그리고 잘 들려야 돼요, 소리가. 홈쇼핑을 그냥 틀어놓고 집안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아, 맞아요. 그쵸? 라디오처럼. 라디오처럼 아예 틀어놔요. 그리고 왜 틀어놓냐면, 언제 기획 방송을 할지 아, 모르니까. 맞아요. 언제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에, 득템한다 그러거든요. 저도 맞아요, 맞아요. 득템 많이 해요. 홈쇼핑이 갑자기, 밑지고 파는 날도 있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득템한다 그러는데, 그러려면 아예 틀어놓는데,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아, 집안일 맞아요. 하다가, 진짜야? 오늘 마지막이야? 이게 들려야 되잖아요. 혹하는 게 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둥 아무 생각 없이 청소를 그쵸. 하다가 뭐 무슨 기능성이에요? 뭐예요? 하면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근데 어떤 친구는요, 안 들리는 친구가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웅얼웅얼거리고, 참, 이게 신기해요. 그때는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목소리가, 발음이 좋은가. 발음이 발음이 이렇게 좋은가? 뭉개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발음이 또박또박해 되고요. 두 번째, 공명이라 그래서 소리의 진동이라는 게 있어요. 공명 있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세 번째는요, 액센트예요. 강조. 중요한 단어예요. 계속 그 스타카토로 얘기하면 안 들리는데, 중요한 단어에서, 중요한 포인트에서, 그거 들린다. 신기하게 작게. 그렇게 작게 갑자기. 해도, 아, 이것도 기술이죠. 뭐 이런 거. 막, 뭐야, 뭐야, 뭐야. 막 이렇게. 이런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큰 소리를 해야만 들리는 게 아니라, 뭐지? 나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이런 게 이제 목소리에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일상 대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좀 트레이닝을 하고 목소리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다 방출해도 되나요? 우리 저 윤세영 님이 평소 목소리가 이렇지 않아요. 아, 네. 방송용에 방송용. 대외용입니다, 저는. 평소 목소리. 혹시 귀여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다면 대외용, 내외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똑같아요, 저는. 방송용이랑 평소 목소리가 좀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 똑같습니다. 이래야 돼요. 이렇게 가식적이면 안 돼요. 집에서 냐 하고 지금 밖에서는 이제 성숙한 여인처럼. 평소에 성숙하게 하세요. 아, 네.